지도자 연수회가 벌써 45차가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45회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이런 지속적인 신행 활동이 45차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여러 어린이 지도자 여러분들의 평소의 그 신심과 원력의 결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저도 동참을 하면서 45차가 됐구나, 참으로 신심과 원력이 장하구나 하는 그런 아주 환희심이 많이 났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숨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 원력보살이 많이 있기에 이러한 그 빛나는 모임, 빛나는 연수회가 또 우리 불교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보석처럼 빛나고 값지고 빛나는 여름 불교 학교. 누가 지었는지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을 다듬고 키우는 장인들이십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그것을 갈고 닦지 못합니다. 우리 동진 어린이들도 다이아몬드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는 여러분들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을 수가 없다는
그 원리에 비춰본다면 여러분들도 두 말할 것 없이 다이아몬드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어느 법회, 어느 모임보다도 이 자리에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와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전해주느냐 하는 것 이전에 이런 환희롭고 신심과 원리가 충만한 이런 모임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으로 고맙고 또 자랑스럽고 잘 왔구나 하는 그런 그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님들은 동진 출가를 상당히 높이 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동진은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동진 출가했다 하면 무조건 막 존경하게 되고 그분이 도가 있든 도가 없든 또 얼마만치 학덕이 있든 없든 그거 따지지 않고 동진 출가했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죠 삼배 예를 올리고 높이 받들고 크게 존경합니다. 웬 거 아니? 어려서 순수할 때 사찰에 들어와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또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서 풀 뽑고 최전박 가꾸고 한 그런 그 과정에서 아침 저녁 예불 하고 법당 청소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심이 새록새록 자라나는 여타의 다른 어떤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수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거쳐오신 노스님들이라면 그 스님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는 전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존경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린 아이들 동진이란 참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그런 그 동진들을 특히 뭐 어린 아이들이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보석 중에 보석인 부처님의 장엄으로 장엄한 그런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지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평범하고 흔히 있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나 그 의미를 정말 곱씹고 곱씹어 보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고 참으로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린 나이가 세상에 많죠. 그러나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또 부처님과 인연을 맺도록 인도하고 달래고 때로는 유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그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린이 이상으로 또 소중하고 값진 다이아몬드가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불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행생활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신행할 때 뭐 불교적인 실천 이전에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을 신자를 앞에 놓습니다. 우리가 발심에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신해행증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오늘 이 순간에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기에 불교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값지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에 그 부처님의 세계로 어린아이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원력과 신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불교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 순간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결의를 더욱더 돈독히 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에 흔히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화엄경 경문을 인용합니다. 신위 도원 공덕모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심이 아주 차원 높은 선불교적 그런 차원의 신심이 됐든 아니면 아주 소박한 아주 소박한 믿음이 됐든 그 도둑질하는 도둑이 부처님 앞에 와서 오늘 도둑질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한 비록 그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소박한 신심이 됐든 아니면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가 부처님 앞에 와서 고기 잘 잡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불교적인 정신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달리 부처님에게 표할 길이 없는 거야. 잡았던 고기 아꼈다가 먹지 않고 부처님에게 바치면서 저기 어촌에 가면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잡았던 고기 식구들과 먹지 않고 부처님에게 그것도 좋은 것을 바치면서 부처님께 오늘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교 정신에 도대체 안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너무 소박한 그런 신심이에요. 막 그런 신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유의 신심이 됐다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꾸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확대되고 더 차원을 달리 하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냥 생명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같이 생명력 강한 게 없고 믿음같이 큰 일을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신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오란다고 싹 달려올 만한 그런 건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느냐. 우리 회장 스님, 지연 스님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린이 지도자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제일 인연이 깊고 가깝고 마음의 빚이 많아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승낙을 했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믿음. 믿음은 이 중환자로 하여금 저기 부산에서 여기 송리산까지 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귀에 들리는 것입니까?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형의 존재지만 이 믿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고 큰 결실을 맺어옵니다. 그래서 흔히 경전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한 것 중에서 믿음은 땅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푸른 나무들 여기에 올라오면서 소나무 정일품 소나무도 보셨겠죠. 뿐만 아니라 계절이 초여름이라 무성한 숲을 우리는 한껏 즐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 숲에서 발생하는 이 산소를 우리는 호흡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 모든 것은 땅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땅이 없으면 이 건물도 저 산천초목도 우리가 일용하고 있는 곡식도 우리가 걸어다니고 타고 다니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작용과 활동과 성장과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경전에서는 믿음을 땅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뭐 우리가 다른 어떤 깊은 사상은 그만둡시다. 인류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평안케 했고 저 안락의 길로 해탈의 길로 안도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갖 미술과 조각, 문화유산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법주사를 참배하실 텐데 법주사는 어느 사찰보다도 국보가 많고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국보, 문화재, 그 미술적인 그런 그 예술의 어떤 그 지식이 설사 없다 성취더라도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문화재와 예술품들이 바로 불교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지 그게 돈 주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손이 믿음에 의해서 저런 훌륭한 사찰도 그리고 불화도 불상도 탑도 모두가 이룩되었던 것입니다. 회인사의 팔만대장경 잘 아시죠? 순전히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고요히 있을 때는 잔잔한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소용돌이를 칠 때는 산도 무너뜨리고 온갖 도시도 다 파괴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정말 쌍전벽해라고 해서 그 물의 힘은 너무나도 대단하죠. 그와 같이 이 믿음의 힘도 그런 그 어떨 때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조용하지만 한번 이것 진심의 어떤 그 작용을 일으킬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 여러분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한편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심이 아니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더 심도 있게 믿음을 심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자주 믿음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만 잘 그 어떤 마음 밭에 심어준다면은 그 다음에 뭐 불교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무슨 뭐 예배를 어떻게 한다든지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뭐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요는 믿음을 잘 강조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뭐 어떤 믿음도 상관없으니까 부처님께 절 잘하면 공부 잘하게 해 건강하게 된다고 아 이렇게 소박한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근기에 맞는 그런 그 어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창조를 하시고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좀 더 믿을 수만 있으면은 어떤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철이 들면은 다 깨우치게 돼 있어요. 부모는요,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별별 소리 다 합니다. 당신도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호랑이가 밖에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뭐라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게 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도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해서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믿게 하는 어떤 그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지은 스님께서 오라고 했지만은 모두 젊은 스님들, 젊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내가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하고 오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저는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내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한다고 하고 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 때문이야.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연수회를 하는 것도 이건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믿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신심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은 경전에서 보면 손과 같다 그랬어요. 손. 우리의 손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 평소에는 뭐 별 쓸모 없죠. 그러나 이제 손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요. 손을 통해서 옷을 입고요. 옷을 벗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 건물 무엇이 지었습니까? 손이 지었어요. 참 손이 지었습니다. 큰 크레인이 뭐 물건을 옮기죠. 크레인은 누가 무엇이 움직이는데 손이 들어서 운전을 하니까 크레인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별별 그런 그 어떤 그 믿음의 작용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 거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손과 같아서 훌륭한 예술품도 이 큰 건물도 저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그 훌륭한 컴퓨터도 자동차도 인공위성도 전부가 손이 만듭니다. 우리 불교 역사의 대강을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얼마나 훌륭한 성인들이 배출되었습니까? 또 얼마나 훌륭한 조각품과 미술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수많은 불교 유산들 그 모두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저기 저 인도의 아단타석굴 같은 거 2km나 되는 수백 개의 굴이 있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런 석굴을 팔 수 있습니까? 한 끼 한 끼 먹고 연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저런 위대한 종교적 시설물을 만들 수 있었나. 이 믿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런 그 믿음의 힘을 생각하다가 아 믿음은 손과 같다. 손이 들어서 온갖 이런 큰 건물과 기기명료한 그런 그 기계들과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우리들의 그런 그 훌륭한 종교적인 모든 시설물과 그런 그 신앙의 대상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다. 석굴암 부처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석굴암 부처님 하면 착 떠오르지 않습니까? 곳곳에 또 석굴암 부처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훌륭한 상호를 조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신앙심이 한번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그런 훌륭한 조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스며 있었기 때문이지, 그게 없다면 그런 그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참 믿음은 우리가 심심심심하고, 아, 그 사람이 심심이 있네 없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또 이 믿음의 그런 그 위대성을 깊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참 대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되새겨서 감동적으로 우리 가슴에 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고 넘치지 않는 게 신심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한 끼 식사도 식사에 대한 믿음, 그게 평소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가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체 행위 속에는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그 나름의 믿음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위대하면서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같이 늙고 병든 사람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경전의 비유도 있어요.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혼자 걷다가 지팡이를 하나 더 짚고 걸어보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지팡이가 그렇게 몸의 무게를 3분의 2를 받쳐줘요. 3분의 1을 몸무게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은 지팡이와 같다, 이런 경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가까이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한 것도 결국은 믿음의 힘이었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정말 순수한 동진들에게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우선 방법을 강구해도 좋습니다. 믿을 수만 있게 한다면 우선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부모로부터 밖에 호랑이가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치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모두 성장을 해서 철이 들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한 번도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부모는 거짓말쟁이,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을, 무슨 말을, 어떤 방편을 만들어내서 어린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더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스님, 우리 저 선생님이 나인데 불교를 믿게 하려고 이런 거짓말, 엉터리 거짓말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